안녕하세요. 스타파이 심층분석. 네. 10월 26일. 오랜만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추미애 장관 손에 달린 윤석열의 운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을 왜 그냥 두냐. 여기저기서 그런, 저도 원성을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시면요.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만 갖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임명을 했고, 그 본인이 임명을 한 이유는 자기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배신감도 크겠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같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이라 갖고 언론을 이용해서 찍어내리거나,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한 윤석열이의 비리나 정확한 해고 사유가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추미애 장관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정치나 권력은요, 견제받지 않으면 썩는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쵸? 이승만의 12년, 박정희의 18년. 여러분들 보시면, 이승만도 오래 해봐야 12년이었어요. 박정희도 권력을 잡아봐야 18년이었어요. 공포정치 18년이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심층분석 오늘 준비하면서 뭘 놓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냐면, 사실상 검찰이라는 권력은 60년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자리도 선출직은 견제받는 권력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사실상 민주화 항쟁을 위해서 뒤집어 놓고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그러나 검찰이라는 조직은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후에 정치 검찰을 만들고 정치 언론을 만들고 재벌을 양산을 하고, 그 결과 60년간 거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바로 검찰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검찰의 오만방지함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검찰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본인들이 봐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검찰 조직의 문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검찰의 관행적인 수사.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권력도 18년이나 아니면 견제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민이 뒤엎었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은 60년 동안 단한 번도 권력의 견제를 받지 않았었어요.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검찰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는지 국민들이 두눈 똑똑히 보는 하루하루가 됐던 거예요. 대통령을 넘어설 수 있는 윤석열의 저런 오만방지함, 어디서 나왔나? 바로 60년간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서 나왔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오늘 발언 중에 국감에 출석을 했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의 작심 발언, 추미애의 대반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니뭐니 해도 오늘 추미애 장관의 최고의 발언은 윤 총장의 상급자로서 윤 총장의 부도덕한 행위나 아니면 돌출 발언에 대해서 감독자로서 송구하다. 굳이 나는 윤석열의 어떤 지휘 감독을 할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는데 대신 엄마가 사과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예, 제가 잘못 가르쳐 갖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쳤네요. 부모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이러고 앉아갖고, 아, 저는 법무부 장관에, 저는 뭐 부하관입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엄마로서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이건 정치적인 그 센스나 감각이 없거나 그러면 할수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대신해서 사과하는 모습은 역시 추미애 장관이 그냥 정치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미애 장관은 부하라는 표현을 하지 않죠. 부하라는 표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대나 조폭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님은 상급자라는 정확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돌려서 애써 내그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윤석열 근데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죠.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추미애 장관, 즉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윤석열 감찰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서 발표할 때 윤석열 총장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랬고, 조선일보 사주와 그리고 만남은 부적절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누가 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명분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세들을 수사한다라고 윤석열을 날린다는 것은 윤석열의 책임, 어떤 그 체급을 키워주는 것이다. 윤석열은 본인이 비리가 적발되고 본인이 결국은 기소가 된 다음에, 저는 윤석열 기소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기소된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의 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인 고단수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감찰, 니콜 뭐죠? 검찰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기소. 그럼 누가 봐도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총장이 어떻게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니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에게 윤 총장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당연히 국회에서는 150석 이상만 통과되면 해임 건의안이, 물론 건의예요. 국회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을 해갖고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해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누가 봐도 대통령에게는 전혀 무리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드러나는 혐의들이 어떤 게 있고 현재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것들을 감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임 자산 운용 사건의 수사 정보가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거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국감에서 보셨죠? 현재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있는 심재철, 한동훈 다음에 그 반부패 부장으로 왔던 심재철 부패부장이 나에게는 보고가 오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에 관해서는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이건 사실 굉장히 파장이 큰 겁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원래는 반부패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굉장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을 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투입됐다. 이거 누구의 진술이에요? 김봉현 씨가 얘기한 거죠. 김봉현 씨가 구치소에서 자기가 술접대를 한 사람을 마주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라임 사건의 수사팀장인 거야. 결국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은 김봉현 씨가 검찰에 66차례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은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 왜 김봉현을 66차례나 불렀고, 왜 김봉현만 따로 부르면 애매하니까, 그 A 변호사에게 김봉현 씨가 들어올 때마다 변호사 하나 붙여달라라고 얘기했겠어요. 딴거 아니죠. 어? 당연한 거죠. 검찰과 김봉현은 처음엔 팀이었던 거야.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봉현이, 즉, 구속돼 있는 피해자 김봉현이, 이거 완전 여러분들 이철, 이동재와 한동훈이 했던 짓이랑 똑같아요. 힘없고, 결국은 구속돼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나오고 싶어 하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결국은 검찰이 김봉현 씨를 불러다가 한 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들을 올감해서 결국은 없는 사건도 만들어 내려고 그런 게 감찰 대상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윤 총장의 감찰 대상은 세 번째가 뭐냐? 언론사 사주와의 만난 거. 이거는 오늘 국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 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조선일보의 방상훈,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앙홀딩스의 홍석현, 조선일보의 방상훈을 만난 것은 각종 소송 6건, 특히 여기에 장자연 사건도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윤석열이는 제가 만난 무슨 거 조선일보의 그 사건이 뭐 피해자들이 뭐그 사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있었죠. 많았죠. 홍석현은 무슨 사건이에요? 삼성 사건이죠. 삼성 수사가 한창일 때왜 하필 홍석현과 방상훈을 만났냐? 이거는 검사 윤리 강령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지나가던 개도 알수 있겠죠. 그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방위로 감찰 중.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센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오늘 답변 내용. 김봉현 접대 검사 복도에서 만났다는 진술 사실로 확인됐다. 김봉현이 접대한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 그다음에 김봉현 접대 검사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근무, 8월 인사 때 금융위원회로 파견됐다. 3. 금융범죄 합수단 해체는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융범죄 합수단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부패를 일삼고 그래서 없앴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 2015년 합수단 소속 검찰 수사관 각종 편의 제공으로 파면, 2016년 김영준 당시 합수단 단장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수수에 구속된 바 있고, 김봉현 사건도 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송사면 전 서울 남부지검장도 퇴임 직후 관련 사건 수임으로 금융사건 수사검사와 정관 변호사의 유착 우려가 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 남부지검장이 이 라임 사건 관련 사건을 수임을 했대요. 이게 정관이지 뭡니까? 지가 라임 사건을 윤 총장에게 직보하고 거기에 연관돼 있던 뭐 정치인들 뭐 직보했던 그런 사람이 이 송사면이가 라임 사건 관련된 금융 사건에 변호를 맡았대요. 응? 어이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무혐의 처리됐다라고 했던 옵티머스 초기 수사 계좌 추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제가 오늘 낮에 얘기했죠.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면서 수많은 전파진흥원에서 분명히 수사 의뢰를 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적 자금이 들어오고 1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옵티머스 사건 수사 검사가 바로 누구였냐? 옵티머스 무죄 혐의로 내렸던 주임 검사가 바로 김유철.
한동훈과 막역한 사이, 현대고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한동훈과 김유철, 그 당시에 라임 사건 무혐의 처리 내렸던 검사,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김유철, 한동훈, 윤석열,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왜이 사건을 덮었을까? 여러분들 봐셔야 되고, 야권 정치인 수뢰 의혹에 대해 당시 반 부패부장에게 보고받지 못하고, 이거 웃긴 거죠. 송삼현이가 여권 정치인들 문제가 터지면, 야권, 그 당시에 뭐 미래통합당이나 그런 애들이 문제가 터지면, 반 부패부장에게는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윤석열에게 직보. 이게 왜 심각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송사명이가 당연히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문제는 반부패부장에게 관례상 얘기를 하고 반부패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를 하는 게 관례인데,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 많이 나왔죠.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송사명이가 바로 윤석열에게 달려간 건 뭐죠? 이 사건을 반부패부장을 패싱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지검장인 송사명과 윤석열밖에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윤석열이 덮어? 그러면 송사명이가 덮으면 끝이야. 중간에 반부패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건너뛰었기, 즉, 추미애가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고 라고 인식한 심재철이를 패싱했던 이유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을 덮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송사면이가 윤석열과 그 사건 덮어 수사하지 마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법무부에도 보고가 안 되는 거죠. 야, 지네들 송사면이가 보고했어 검찰총에. 그거는 좀 덮어놔. 그러면 둘만 아는 거야. 윤석열이가 덮고 싶은 덮고 수사하고 싶은, 그러니까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 첩보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던 이유가 반부패부장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송사명과 윤석열밖에 모르는 거야. 이것도 감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가족 수사 관여 안 했다고 했죠, 분명히. 저는 제 처나 제 장모의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수사에 관여도 안 하고 저에게 보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윤석열이가. 근데 윤석열이 어떤 짓거리를 했죠? 응? 그런 윤석열 가족 수사 관여 안 했다고 하나, 그 경우 공적으로 표명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장관, 말은 자기 장모나 자기 처에 관해서 어떤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를 안 한다. 그리고 자기 측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겠다. 자기를 배제하겠다라고 해놓고 한동훈 사건은 어떤 짓거리였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하고, 감찰 부르고 가야 될걸 인권위에 배당하고, 사실상 윤석열이가 개입 안한 사건이 없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장관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그랬죠. 뭐 4.15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뭐 저에게는 뭐 끝까지 법무부 장관의 소신을 다하라고 막 그랬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시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 공식 경로를 통해서 어떤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의사를 전달을 하지, 비선이나 직접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그런 정치하시는 분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알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부하 발언,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다. 지휘 감독자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오늘. 그러면 오늘 심재철 검찰국장의 폭탄 발언, 여당 정치인의, 즉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첩보는 초기부터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증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고, 얼마 전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했던 심재철 법무검찰국장의 발언이 굉장히 폭풍이 큰 거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거예요, 이거. 그쵸? 여태까지 어쨌어요? 심재철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이 법사위에 오늘 나와서
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라인 관련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처음부터 보고됐다고 대답을 했고 심재철 그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부장 재임 당시에는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여당 의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반부패 부장실까지도 보고를 했대 다. 근데 희한하게 야당 정치인에 대한 관한 수사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심재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대. 웃기죠? 여태까지 검찰의 핵심이었던 반부패 부장이었고 법무부 감찰국장이었던 이분도 검사잖아. 근데 이 반부패 부장이었던 심재철도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야. 굉장히 심각한 거지. 과거에 민주당 인사가 무슨 연루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수사 그각 지검에서 반부패실로 바로 초기 보고가 들어오면 반부패실에서 내용을 다 알고 이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민주당 의원들 문제 같은 경우를 했는데 야당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것은 당연히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라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야지 못 알아들으면 짐싸.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 자기 내 머리가 한계인가 하고 그냥 나가면 되지. 남들 다 알아듣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혐의가 있다 그러면 반부패부에게 반드시 보고를 했대. 그래서 반부패부도 알고 총장도 알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은 검찰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저쪽 미래통합당 일은 그 자기 반부패 강력부나 이런 데서는 전혀 모르고 바로 검찰총장에게 갔다는 거야. 응?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당시 그때 검사가 검찰 지검장이 송사면 남부지검장은 라임 수사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를 패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치권 로비 의혹 등을 윤 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윤 총장은 초기 왜윤 총장이 여기서 이제 위증죄가 성립이 될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거는 뭐 초기 첩보 단계에서는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 꽤 있다. 패싱하는 경우가 있다. 총장이 수사를 재감은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심재철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거치지 않은 총장 직보는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윤석열이 위증한 가능성이 많다. 결국은 남부지검 송사명과 윤석열이가 두 명만 알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서울중앙지검 때 지검장일 때 옵티머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무혐의 이것도 감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10월 19일날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10월 19일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 30분 만에 언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그러니까 바로 윤석열 즉각 수용. 이렇게 나왔었죠. 다들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윤석열 즉각 수용. 다 봤거든요. 정말 윤석열이가 굉장히 비열하고 의도적인 게 차라리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그때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했었어야죠. 그때는 즉각 30분 만에 수용이라는 글이 나와놓고 전 국민이 보는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이 잘못됐다. 위법하다. 그쵸? 말이 안 되잖아. 30분 만에 즉각 수용하겠다 그래놓고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수사 지휘권에 관해서는 위법하다? 앞뒤가 맞지 않지. 그럼 차라리 추미애 장관이 19일날 수사 지휘권 발동할 때 이거는 뭐 잘못됐다. 검찰총장 명의로 이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위법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았죠. 전혀 그런 말도 없고 즉각 수용한다 그랬다가 국정감사에 와서는 위법하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 그러면서 오늘 추미애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정으로서, 이거는 모순됐다. 차라리 검찰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는 게 검찰총장 아니냐. 과거에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까 그 당시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따르면서도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모습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모습은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가 그냥 사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검찰총장 사표로 말하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검찰 조직 안에서도 굉장히 검찰총장에 대해서 좀 안쓰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즉각 수용하겠다라고 해놓고 국회 와서는 찌질하게 저는 뭐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딴 소리하고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찌질하다라는 사실 돌려가서 깐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 그 자리에서는 정치를 할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검찰이 총장이 해야 될 말이다라고 정말 이거는 중요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사주 문제 그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한 심층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추미애 장관 어떤 그 김봉현 사건, 조선일보가 늘 뭐라 그래요? 사기꾼의, 그쵸? 사기꾼의 말만 듣고 법무부와 사기꾼이 합작을 해서 검찰과 야당을 공격한다라고 하죠. 진짜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김봉현 씨는 양심 고백을 했죠. 그쵸? 근데 정치 검찰들과 수구 언론들, 그리고 국민의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변절한 농객들, 꼴보기 싫은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응? 홍보학 개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네들이 할 말이 없잖아. 여태 처음에 어때요? 김봉현 씨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라고 할 때, 김봉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조중동, 거기 국민의힘,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난리를 쳤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김봉현 씨를 사기꾼, 그 다음에, 사기꾼이라고 해서 거짓말쟁이,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김봉현들 옹호했던 말들을 주워 담기가 어려우니까 어때죠? 메시지가 없단 말이야. 더 이상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기꾼과 한 팀으로 놀아나고 있다. 지금 많이 듣고 있죠, 여러분들도. 추미애 장관이 사기꾼과 한 팀으로 놀아나고 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진짜 사기꾼과 놀아난 게 추미애 장관인지, 검찰인지, 응? 한명숙 사건 사기꾼과 놀아나갖고, 한만호라는 한신공영 전 대표, 감옥에 있는 사람, 응? 데려다가, 검찰이 사기꾼과 놀아갖고 사건 조작한 거 아니야? 이철 대표, 감옥에 있는 사람, 검찰이 데려다가 사기꾼이랑 작전 짜갖고 유시민 장관 제거하려다가 검찰이 늘 사기꾼과 놀아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김봉현도 감옥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66번이나 불러다가 조작하려다가 김봉현이가 양심 고백하면서 사기꾼이랑 누가 놀아났는데, 여태까지. 어? 여태까지, 어? 이 모든 세 사건 어때요? 검찰이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서 그들을 겁주고 겁박하고 압박해서 여당 쪽 멀쩡한 사람들을 엮어갖고 패가망신시키고 범죄자로 만든 게 여태까지 사기꾼들과 검찰이 한짓 아닌가?
어디서 추미애 장관이 사기꾼이랑 놀아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과거에 시사직격, KBS 시사직격에서 뭐라 그랬어요? 신계륜 민주당 의원들도, 어? 검찰이 사기꾼들과 놀아나갖고 결국은 범죄자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응? 거기에 언론도 사기꾼들이랑 놀아나는 새끼들이에요.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런 사기꾼들이랑 놀아나면서 검찰이 흘리는 기사들을 단독, 특종, 이렇게 하면서 썼던 새끼들이 조중동 아니에요? 진짜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이 사기꾼들이랑 가장 많이 놀아놓고, 어? 이제 와서 추미애 장관, 김봉현 씨가 어떤 그 양심 고백한 것들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데 사기꾼의 말만 듣고 법무부 장관이 놀아난다? 양심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 이 새끼들 특종 단독 범죄자들의 증언을 대서특필해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재판도 열리기 전에 조국은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이철도 범죄자를 이미 수많은 응? 안 그래요? 이미 수많은 한명숙 조국 강기정 실패했죠. 언론이 범죄자 만드는 거 아니야?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를 했지,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혐의를 본인들이 의심한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했지. 이미 언론은 조국은 범죄자를 만들어 놨었어요. 응? 나쁜 놈들이지. 조국이 재판받았어? 재판에서 몇 년형 때렸어? 그 어떤 재판을 받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서두르고, 검찰이 사기꾼과 합작해갖고 흘려주는 정보를 가지고, 언론은 이미 단독 특종을 내세우면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새끼들이 바로 언론이에요. 어? 얼마나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어? 언론은 지네들이 재판관이야? 지네들이 심판자야? 지네들은 이미 언론에서 저 가족은 범법자를 만들어 놓는 게 대한민국 검찰과 언론이에요. 사법부가 왜 필요해, 우리나라에? 안 그렇습니까? 검찰이 사기꾼과 짜고 흘려주는 정보를 특종 단독 해놓고 언론은 파렴치한 가족, 파렴치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지도 않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 놓고 언론이 뭔데? 왜 그들은 죄를 대가를 치르지 않아? 어? 나쁜 놈들이지. 응? 정말 나쁜 놈들이지. 지네가 사법부야? 어? 검찰이 여러분들 이렇게 망가지는 건딴게 아니에요. 검찰이 이렇게 망가지는 건요, 응? 조직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 말. 검찰 독립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검찰이 독립해야 된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은 독립기구가 돼야 된다. 아니에요!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검찰은 독립기구가 되면 안 되고,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는 독립이 맞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 행정, 입법부가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검찰에게 무서운 불의의 권력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준다는 거예요. 검찰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조직이죠. 검찰을 독립해야 된다 그러면 검찰이 행정부를 벗어나서 본인들 스스로가 행정부의 권력에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부는 분명한 독립적인 기구가 맞죠? 검찰은 행정부의 소속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검찰 독립을 얘기해요. 아니죠. 검찰 중립을 얘기해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절대 어디 가서 검찰 독립?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면 그들이 마음 놓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기소 무마까지 하면서 본인들 마음대로 없는 사건도 만들고 있는 사건도 덮은 그런 나쁜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독립이에요. 검찰은 행정부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고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적인 위치로서 행정부의 외청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중립을 지켜야지. 검찰은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검찰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본인들이 독립적인 법무부의 지휘도 받지 않고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법무부의 외청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법부와 검찰, 자기네들이 재판에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사법부가 판결을 하면 양대 산맥이 대한민국의 사법 준 사법기관이라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래요? 검찰이 왜 사법부예요? 검찰은 준사법부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검찰은 독립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 검찰을 독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법부에 대한민국 우리 18개 부처의 행정조직도만 봐도 아는 거죠. 검찰을 오만망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된다. 법원이 결국은 검찰과 법원이 기소와 판결로 사법부의 양측을 이룬다는 오만방자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검찰 독립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검찰 중립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윤석열의 발언은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윤석열이가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행정부의 권력에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상급자가 법무부 장관인데도 자기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을 딴 데다가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있죠. 육군참모총장이나 사성 포스타가, 어? 육군참모총장이 나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검찰은 독립적인 기구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국방부장, 육군참모총장이 나와서 나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뭐죠? 대통령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의적으로 군대를 자기가 이끌고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어땠어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새끼들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건 대통령이건 모든 내각을 무시하고 자기가 군을 이끌고 쿠데타 세력이거든요. 검찰의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부하가 아니다. 이거는요. 검찰 쿠데타예요. 검찰이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우리는 그 어떤 명령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검찰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이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통해 폭로하기를 작년 8월 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일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보고 놀라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해서 거 그만 이제 전화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뭐 지시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야. 진짜 무서운 말이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이거 왜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압수수색을 뭐 진행했는 이거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더니 뭐 제가 뭐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뜻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박은 거예요. 어? 조국 장관 누가 임명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의 뜻을 거슬러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임명 그만두게 해야 돼요. 윤 총장은 이런 짓거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 그러놓고 스스로 이미 대통령 임명한 사람을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가 작동했다고 늘 얘기하죠. 윤석열과 조중동과 그러니까 검찰 조중동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요
치밀하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 맞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와 보면 조국 장관 수사할 때 뜬금없이 조민양을 수사하면서 정유라랑 비교해요. 조중동과 검찰이. 그렇죠? 그건 뭐예요? 결국은 정유라에 의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고 이대에서 데모가 일어났고 조민양을 수사하면서 그다음에 최순실의 딸 정유라랑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건드리기 사건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물러나는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를 짰던 거야.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이랑 연관을 지어갖고 또 숙관을 엮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당시에 검찰 주변에서 일어났던 소리를 들어보면 윤석열이나 검찰은 이번에 4.15 총선에서 국민의 짐이 무조건 150석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재철이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얘기를 원내대표로서 심심치 않게 꺼냈던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4.15 총선에서 저 대한민국의 쿠데타 세력을 진압한 거예요. 작년 촛불이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진짜 나라 자칫 검찰 그리고 조중동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위기 때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어갔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고 그래서 공수처가 설치가 됐고 4.15 총선에서 그 힘으로 저 적폐들에게 심판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위대한 일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진짜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적폐들, 언론, 검찰, 국민의힘, 그 배후에는 재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 이번에 작살날라 그랬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딴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 김봉현 씨 증언 중에 가장 섬뜩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다? 쫓기는 범죄자. 김봉현 씨가 뭐라 그랬냐? 자기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김봉현 씨가 옥진 서신 가운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제일 큰 사건이에요. 수배 중인 수배자, 죄인을, 죄인이 검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보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도둑 잡고 범죄자 잡으라는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새끼들이 도둑을 감춰주고 결국은 도둑이랑 짜고 사건을 만들라고 했다? 이거 제일 큰 사건이에요. 범죄자 잡으라고 형벌권을 주고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줬는데 그럼 검찰이 범죄자를 숨기고 도망 다니게 하고 이런 인간들이 국민의 혈세를 받고 도둑 잡고 법과 정의를 세운다? 이것들이 인간이에요? 이 새끼들 잡아야 돼요. 알겠죠? 진짜 쫓기는 용의자를 검찰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 다녔대. 기가 막힌 일이죠. 응? 야, 나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범죄자를 검찰이 숨겨줬고, 범죄자를 검찰을 도망 다니게 해줬고, 이거는 반드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명박 때 일화를 얘기해주면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나 어떤 것들이 검찰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당시 이명박 때 검찰총장들은 뭐라 그랬냐. 그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이랬대요. 야, 그거 어느 쪽편 거야? 우리 거야? 저쪽 거야? 대놓고 그랬대요.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 사건에 어떤 사람이 개입됐고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보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새끼가, 야, 그거 우리 편 거야? 저쪽 편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새끼들이 검찰이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윤석열 말 중에 여러분들, 이명박 때 뭐라 그랬어요? 어느 총편 거야? 우리 편 거야? 저쪽 편 거야? 검찰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군이냐 적군을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니콜 윤석열 발언 뭐가 있죠? 이명박 때 가장 중립적이었다.
이게 소름 끼치는 말이죠. 검찰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했던 거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면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제일 편했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 MB 정권 때가 정치적으로 중립이 잘 보장됐던 것 같다. 그 얘기 기억나요? 윤석열이 진짜 윤석열 입으로 한 거예요. MB 이명박 때가 검찰이 가장 중립적으로 잘 보장됐던 시기였다. 니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할수 있었다는 거야. 우린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야. 윤석열의 이런 인식은요, 검찰은 늘 우리 편이냐, 아니냐, 검찰에 해가 가냐, 안 가냐, 힘 있는 자를 수사했다가 우리가 당하냐, 안 당하냐, 늘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쵸? 검찰 조직에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범죄자를 에게 술 향응을 받고 그런 범죄자와 술을 먹고 향을 받았던 그런 검사가 수사 팀장으로 되고 범죄자를 도주시키고 수배자를 피신을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왜 하냐? 60년간 견제받지 않던 권력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검찰이에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사독재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면서 국민의 바로 민주정부를 세웠죠.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에 검찰 조직 60년간의 무속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에 도달하면서 썩고 썩고 썩어서 그 누구도 검찰 조직은 견제받지 않았던 거예요. 검찰은 늘 5년짜리밖에 안 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도 5년밖에 안 되는 정부가 감히 니네가 적당히 정권에 맞는 수사를 해주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다음 정권을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것이죠. 저는 검찰이 이런 썩어 빠진 우리가 검찰 개혁을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내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부터 겨울까지 검찰 개혁하자고 외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세금 깎아달라 그러면서 수백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진짜 검찰을 저기 세금 깎아달라고 집회를 할수 있습니다. 당장 검찰 개혁을 해서 내가 생기는 건 없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힘은요, 전 세계에서 이해하지 못하죠. 검찰 개혁. 당장 나한테 생기는 게 없어도 내 미래를 위해서, 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어도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국민들이 지탱하는 나라가 60년간의 견제받지 않던 권력에 대해서 이제 칼자루를 뺀 거예요. 국민이 뺀 겁니다.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의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검찰 개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검찰 개혁 노무현 대통령은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 당시에 국민들은 검찰 개혁? 검찰은 좋은 존재. 정치 검찰이 나쁜 존재 이런 생각을 했죠. 검찰은 좋은 검찰, 나쁜 검찰을 따질 때가 아니라 검찰은 언제든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누구든지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독립적인 국가가 되면 안 된다. 검찰은 중립적인 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부 밑에서 당연히 법무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독립을 외치고 있다. 우리도 검찰 독립하면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검찰은 독립해서 좋을 게 없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왜 이렇게 썩어 빠졌냐? 검찰과 똑같이 가장 시급한 게 언론 개혁이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감하시죠?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50대도 정의로운 기자들이 있었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정의로운 기자들이 있어서 독재 정부의 한거에서 투옥되고 그런 정의로운 기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들이 기자다운 기자들이 없을까요? 언론사 사주에 의해서 이미 그들의 기자 정신들은 이미 압류가 돼버리고, 그렇죠? 이미 언론사 사주들에 의해서 그 입맛에 맞는 기자들이 그 언론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 정신이라고 개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언론사 가면 연봉이 얼마다. 저 언론사 가면 보너스가 얼마다. 그런 언론사 사주의 돈맛에 결국은 기자 정신이 압류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자들이 없는 거예요. 어?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고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검찰 독립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표현이다. 검찰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검찰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그들이 기소권을 정당하게 형벌권을 써야만 바로 그게 존경받는 검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독립을 외치고 그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겠다는 현재의 검찰 모습은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은 왜 개혁되고 검찰은 왜 반드시 이번 공수처 설치는 시작일 뿐이다. 공수처 설치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검찰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우리가 검찰 제발 우리 민주시민들은요, 공수처가 설치됐다 그래갖고 검찰 개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오판을 다시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공수처가 얼마나 검찰 권력을 잘 견제하냐, 공수처가 어떤 일을 잘하고 있냐, 검찰이 아직도 악습이나 악행을 벌이지 못하냐, 어떤 검찰을 또 개혁을 해야 되냐, 대검을 없애고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하는데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곧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 감찰 결과에 의해서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이제는 무슨 검찰총장 날려서 역풍이 들여오니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서 겁내는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분명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이라 그래도 그가 더 이상 검찰의 총장으로서 검찰을 지휘할 수 없는 많은 비위와 혐의가 드러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민주당은 그러라고 180석을 준 것이다. 역풍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놈의 역풍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또다시 민주당은 쫄보가 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다음에 누가 민주당에게 표를 던져주겠냐? 있는 힘도 잘 쓰는 것도 그게 민주적인 통제를 할수 있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이 주어진 권력이다. 왜 국민이 주어진 권력을 조중동의 역풍을 두려워하냐? 제발 이번에 추미애 장관의 감찰 결과가 나오면 더 이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민주당이 알아서 해임 건의안 올리면 당연히 혐의가 있는 검찰총장은 날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추미애 장관 손에 달린 윤석열의 운명. 결국 윤석열이 날아가야만 검찰 조직의 개혁은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의 180석의 힘도 느낄 것이고, 검찰이 개혁돼야만 대한민국의 언론도 검찰개혁 니콜 언론개혁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검찰의 힘을 믿고 언론도 까불었던 것이다. 검찰의 힘이 빠지면 언론 권력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언론과 짜고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붙어갖고 대한민국을 휘잡았던 거예요. 검찰이 제대로 국민의 검찰이 되는 순간 언론도 지금같이 오만방자한 마구잡이식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 시작은 언론개혁과 병행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